안녕하세요, 신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주신 녹음 디저트를 할 거예요. 뭐 녹음 마카롱도 있고 녹음 머랭쿠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티라미수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티라미수를 만드는데 좀 더 특별한 게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카페리카라는 음료가 있잖아요. 그게 에스프레소랑 초코랑 우유를 섞어서 만드는 음료인데 티라미수도 이제 마지막에 코코아 파우더 올라가는 거 외에는 가운데는 커피, 에스프레소, 물 적신 빵이잖아요. 그래서 초코가 중간에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초코가 들어간 티라미수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초코 모카 티라미수, 저만의 레시피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테라, 생크림, 마스카포네 치즈, 커피가루,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설탕, 따뜻한 물. 일반 카스테라하고 초코 맛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크림 있는 부분은 살짝 제거를 하고, 이게 두꺼우니까 반절로 갈라줄게요. 이렇게 카스테라가 없더라고요, 편의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든 빵집이든 카스테라 아무거나 사가지고. 저는 저 레시피는 이제 일반 이런 카스테라보다 초코 카스테라를 추천합니다. 볼에 생크림을 넣고 휘핑해주세요. 중간중간 설탕도 넣고 상온에 놔뒀던 마스카포네 치즈를 주걱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부드럽게 풀어줬으면은 아까 만든 생크림 반절 잘 섞어주세요. 초코크림을 만들 거예요. 다크초콜릿과 생크림 한 3수저 정도? 잘 중탕해주세요. 초코가 다 녹으면은 조금 식혀줄게요.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초코 중탕한 걸 넣고 맨 밑에 먼저 치즈 크림, 빵을 올려주세요. 그 위에 커피물을 충분히 아주 촉촉하게 적셔주고요. 그 위에 이제 초코 크림, 다시 위에 빵으로 덮어주고. 빵은 꼭 완벽히 안 채워도 돼요. 그 위에 또 치즈크림을, 그리고 윗면을 잘 정리해주세요. 위에다가 초코크림을 위에 마지막으로 코코아 파우더를 듬뿍. ASMR 해간다고? 진짜? 이게 코코아 파우더가 그 여러분 그 설빙 그 인절미빙수 먹으면 기침하는 거 똑같이 티라미수도 똑같아요.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놀라면은 말이 없어진다는 게 오늘 전에 깨달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딱한입 먹으면 와 대박 막 이러는데 이거는 딱 먹으면은 이거는 진짜 말 없이 그냥 박수가 나오고 눈이 그냥 커지는 맛이에요. 부드러운 치즈 맛이 나면서 달달한 초코까지, 그리고 약간 느끼할 법할 때 이제 커피의 쓴맛이 그 느끼함을 잡아주고 달콤함까지 이제 너무 달지 않게 그것까지 잡아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코아 파우더의 씁쓸한 맛, 입안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카페모카 음료 그 맛이 나가지고 저는 또 한 번 놀랐는데 역시 만들어 먹는 게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만드니까 훨씬 더 맛있는 싱쿵만의 노브은 초코모카 티라미수 만들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싱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